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상위 1% 투자자로 만들어드릴 리치맵의 최고의 전문가 주식천학 박준남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상위 1%의 투자자로 만들어드릴지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트 관리,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주도주 파도타기 운용 전략을 펼친다. 주식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바로 공개됩니다. 예,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 금요일인데 한주 어떻게 마감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억주가 좀 좋았죠. 하억주 기간에서 한 천억 이상 넘게 들어왔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한주 마감을 잘 하시고 또 어떻게 또 다음 주를 잘 대비하셔야 되니까 오늘부터 이 주식천황의 상1% 투자클럽에 대해서 기본적 앞전주에 이어서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기본적 분석인데요. 음,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 오늘 저기 잘 들으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예, 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적용을 나름대로 잘 하셔서 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최선 최선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일단 화면을 보시죠. 예. 기본적 분석에는 제가 정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기본적 분석하면, 예, 보통 우리 뭐 막연하게 예, 분석만 한다. 뭐 종목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성장이나, 예, 뭐 자산 가치나,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자세하게 보면요. 기본적 분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기본적 분석에는 과거의 기본적 분석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의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죠. 예. 미래의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예, 과거 있고 현재 있고 예, 미래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 분석이죠. 예. 이거 보시면 일단 제가 과거에 대해서 예, 세 가지로 짚어 봤습니다. PBR 예, 뭐 주식 청산 가치 대비 예, 자산이죠. 그리고 퍼 부채율, 유보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런 부분, 네 가지 부분들이 우리 HTS나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열어보면 누구나 알수 있어요. 예. 대한민국의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제가 과거로 붙여봤습니다. 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대해서 여기 뭐, 우리가 PER이나 PBR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통계적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통계적 수치. 예. 통계적 수치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예, 이렇게 수치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예,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들 대부분의 99%의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예, PER이나, 예, PBR,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부채율이나 그죠 부채율이나 유보율 같은 거, 예. 단기 순익 이뭐 기타 이런 가지 보시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라면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가 있을 테고 그죠?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를 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매를 하는 투자자인지, 예. 전 강의에 의해서 제가 저기 기본적 분석, 아니, 그 투자자 분석을 했었죠. 아니면 가치 투자. 예, 중장기죠. 예.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이 기본적 분석보다 내가 매매를 하는 투자자인지 중장기 가치 투자자를 하는지 그것부터 자기가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 분석을 오늘 사서 오늘 파는 투자자가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니, 오늘 주식을 사서 예, 오늘 주식을 사죠? 예. 잠시만요. 예. 예, 오늘 주식을 사서 예, 오늘 주식을 사서 오늘 오늘 판다는 거예요. 오늘 매매를 해서 오늘 판다. 그죠? 그러면 이런 이런 과거의 PER이나 PBR이 분석을 할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이 됩니까? 수익에 도, 도움이 되냐고요. 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제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사람이 무슨 PBR, P/E, EPS. 예. 그죠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의미가. 예? 오늘 사서 내일 파는, 파시는 분들이 PER, PBR, EPS. 예. 그죠, 여러분들. 예,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내가 매매를 한다. 물론 좋아요, 물론 좋아. 물론 PER, PBR, 통계적 수치, EPS, 뭐, r o 이 유보율 다 좋다고요. BPS. 그죠? 다 좋습니다. 근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만 하시지, 참고만 하시지, 이걸 분석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매매를 하는 데는 기본적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기술적 분석. 예?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저기 혼동을 하시는데, 예, 혼동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 기본적 분석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투자자인지 안 해야 되는지 많이 혼동을 하세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 네. 일반 투자자나 저기 우리 그 투자자 그 에?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이 가능하냐고요. 이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보는 이 개인적 분석은 이민 누구나 세상 누구나 99%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기본적 분석이에요. 이거 기본적 분석이 나온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만 하는 거지 그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매매를 한다 매매를 하면 이건 참고를 먼저 하시고 예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hts에 뭐다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내가 중장기 투자나 같이 투자를 한다 그럼 이걸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99%의 일반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 분석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을 보세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PER, PBR, EPS, 유보율, 뭐, 알로이, BPS, 기타 여러 가지 많이 보시죠. 예. 이런 걸 보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삼습니다. 기준을. PBR 0.5, 아, 좋다. 그런 종목들 많아요. 오리온, 칠성. 예, 많습니다. 0.5, 0.3. 0.4까지도 있어요. 0.2, 0.3도 있고요. 지금 시장에 많아요. 왜 그런 종목들이 못 가냐? 예. 왜 그런 종목들이 못 가냐? PBR이 0.5인데 왜못 가냐? 예. 물론 언젠가 3년이나, 3년 정도나 5년, 7년 정도에서 가겠죠. PBR이. 예. PBR이 뭐 이렇게 뭐 0.5인데 1.0을 향해서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하고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예?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들?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뭐 천년을 삽니까? 인간이 많이 살아봤자 예. 인간이 많이 살아봤자 한 100년 정도 삽니까? 예, 그죠? 근데 가치 투자를 한뭐 가치 투자 3년, 5년 한다. 가치 투자를 3년, 5년 한다. 한 종목에. 일 같이 투자를 한열 번만 해보세요. 30년, 50년 금방 가요. 물론 이게 이제 수익이 확실한 투자, 투자법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 모든 그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결과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도 기술적 분석하고 가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일단, 제가 정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실 분들은 이러게 하세요. 내가 매매자인가, 중장기 가치 투자자인가, 예, 그걸 먼저 보시고, 이 지표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세요. 레퍼런스. 예, 참고. 예, 이거 가지고 나 PBR 종목 0.5짜리 가지고 있다. 0.3 가지고 있다. 예, 지나가는 저기, 멍멍이도 다 합니다. 예, 지나가는 멍멍이도 다 하니까, 예, 멍멍이, 예, 이런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카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익이 납니까? 예?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카고의 데이터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오늘부로 오늘 방송을 보시는 오늘 시청자분들이 오늘부로 그것은 자기가 주식을 진입하는데 포커스를 거기다 두지 마시라고요. 참고만 하시라. 레퍼런스, 레퍼런스 팩트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 이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이제 높아집니다. 현재, 현재죠. 아주 좋아요. 예, 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과거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현재의 데이터들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미래의 데이터를 추정을 하는, 거, 하는 거죠. 근데 현재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하면? 주식으로 하면 주식이 뭐예요? 주식이 뭡니까?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경영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경영자들? 어? 경영자들 아니에요. 예. 경영자들이 뭘잘 알아요? 회사 경영자들이 뭐나 뭘, 아, 뭘, 뭘 제일 잘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출, 영업이, 예, 당기순이, 예, 또 추정 EPS. 그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죠. 그에 따라서 몸값이 좀 많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 회사가 뭐 매출을 일으키는데 결제를 누가 받습니까? 결제를. 최종 통보라인을. 예? 계약을 하거나 뭐 어디 저기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돈을 쓰거나 기업에서 나가는 모든 돈은, 예? 기업에서 나가는 모든, 모든 돈들은 기업에서 나가는 모든, 예, 모든 지출은 지출이 뭐예요? 지출하고 수입은? 이게 다, 이게 다 매출하고 이게 매출, 영업이. 다 이게 단기순위. 예? 다뭐 EPS, R로 이거랑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R로, 뭐, 뭐, 예? EPS, 여러분들. 이게 다 경영자들이 한다고요. 경영자들이. CEO. CEO가 누구예요? 머리 아닙니까? 예, 사장. 사, 사장이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내부자들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 내부자들, 우리가, 우리가 뭐, 저기, 하이닉스를 산다고 합시다, 하이닉스 주식을. 네. 우리가 하이닉스 주식을 사는데, 하이닉스 그, 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이닉스를 가서 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정보도 알기 힘들어요, 사실, 현재 정보도. 나와야 비로소 알 수가 있다. 정보가 나와야죠. 추정을 할수 있어요, 시장에서, 컨센서스에서. 추, 추정,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종목 컨센서스에서, 예. 매출이, 계약, 계약이 계속 매출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것이 캐더링 돼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5일경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분기는 1년 정도, 아 90일 정도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계약을, 그러면 자기가 뭐, 하이닉스가 계속 매출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그 계약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이거 뭐, 하이닉스 뭐, 이번 달에는 얼마, 이번 달엔 100억, 이번 달엔 1000억, 뭐 자기가 뭐, 셈에서 그렇게 할수는 없는 노래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 현재 일어난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현재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좋은 방송을 지금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 아문대사나 어디 증권사나, 이거 자문사나, 운영사가도 이런 거안 알려드려요, 여러분들. 예? 네? 내가 지금 증권 방송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편에 서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걸 누가 아냐, 현재. 예. 뭐예요, 이게? 종목 컨센서스. 이건 애널리스트나. 애널리스트나 누가 한다? 전문가가 한다.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고 날아봤자 투자자가 이 사람들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10년, 20년 시장에서 온갖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예,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돈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돈. 돈이, 저기 투자자들이, 나한 천억 있다. 백억 있다. 이번에 좀 말씀드린, 그러지만, SK에서 무슨, 그, 제가 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그 파생상품에서 저 개인 투자자가 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 이게 저 시장으로 빨려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장 이런 분들한테, 에? 이런 분들이 어디 소속이에요? 기관, 자문사, 운영사 다 금융기관들. 에? 이게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작성을 해놓은 분석을 해놓은 종목 컨센서스가 있어요. 리치맵에서 리치맵 들어가셔가지고 주식천황 클럽에 오시면 이 종목 컨센서스가 올라가 있다고요. 각 증권사별로. 각 증권사 별로요. 이런 걸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분석은 못해도 검토는 하세요. 어? 여러분들한테 기본적, 오늘 사실 기본적 분석을 들고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해놓은 걸잘 검토를 하라는 의미가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기본적 분석을 해요? 기본적 분석은 기본이 돼 있는 사람만이 한다! 예. 그죠,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 부, 기본이 된 사람만이에요. 기본이 뭐예요, 우리 우리가? 어? 우리가 뭐냐고, 여러분들. 우리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뭉쳐진 집단이 아니라고, 뭉쳐진 집단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 뭐가 있어요? 그래요. 자금 좀 있, 자금 있다고 합시다. 예, 네, 자금 좀 있어요. 뭐, 1억에서부터 뭐, 100억. 자금 있어요. 우리가 실력 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기, 응집력이 있어요. 우리가 조직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석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있는거 달랑 달랑 자금 자금 네트워킹도 없어요 기껏 개인투자자한테 붙어 봤자 예좀 말씀드리겠지만 주위에 주위에 거짓된 정보나 어다 돈이 되지 않는 정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정보가 갔을 때는 끝난거예요 끝난거 끝났습니다 삼성, 삼성전자가 매출 사상 최대로 가면은 주가 어떻게 돼요? 바로 그날부터 내려갑니다. 시장하고 언론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줘요. 기대감. 왜?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되니까. 그죠? 주식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딱두 가지 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되니까. 네? 왜 전문가나 애널리스트, 전문가나,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 를 여러분들이 신임을 해야지 왜 자꾸 시장을 신임을 하냐고요. 시장을. 시장은 믿지 말아요, 여러분들. 이거 라이어들, 라이어. 거짓말쟁이들이야. 시장은 어?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라이어들이더라. 거짓말쟁이들이라고요. 거짓말쟁이들. 아, 저 발음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잘안 나오네요. 예. 그 전문가나 애널들이 분석을 해 놓으면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잘 보십시오. 현재까지는 그들이 분석을 해서 내놓습니다. 그죠? 현재까지는 그리고 마지막 뭐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다 음 시간이 급속도로 빨리 가네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지금 시간에 이 작은 시간에 지금 다 말씀드려 그러는데 미래 과거하고 현재는 우리가 못해도 검토는 해도 우리가 미래는 할수 있어요 예 미래. 미래는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왜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죠? 정확하든 맞든 안 맞든 이게 커, 예 이게 맞든 안 맞든 맞든 안 맞든 우리는 생각과 상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미래 분석을 할수 있어요. 미래 분석 왜 이건 정확해도 안 정확해 도 누가 뭘할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럼 뭘 봐야 되냐? 우리가 삼성전자나 SK나 하이닉스나 두산이나 그런 거 보면은 뭐 성수기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음식력이면 i t 면 I.T. 예, 음식력 음식력 태양력이면 태양력 풍력이면 풍력 여름이면 뭐 전기를 뭐 많이 쓴다. 그리고 스마트 폰 스마트폰 나오면은 예, 스마트폰 매출이 늘어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보고 뭐 고도의 분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기업 성장성에 대해서 분석이라는 게 이게 따로 어려운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찾으면 돼요. K-pop 아시죠? SM, I.H.Q. SM, YG 엔터테인먼트. 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JYP. 기업 성장성 분석은 여러분들이 고도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스킬을 요하는 분석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할수 있고, 뉴스 분석은 전문가가 좀잘 알죠. 뉴스 분석에 대해서는. 왜? 예.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 분석. 51분이네요. 예. 이 지금 한근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뉴스 분석. 가장 중요합니다. 뉴스 분석. 뉴스에, 뉴스에가 100개가 있으면요. 뉴스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한두개에서 다섯개 정도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큰, 큰, 그, 앞으로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뉴스가 있어요. 100개 중에서. 이게 전문가나, 이게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가 하는 거라고요. 이게 전문가가.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뉴스 보면 뉴스를 반대로 하죠. 예 뉴스 나오면 뉴스에 팔고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여러분들 그 그것도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너무 이렇게 지금 어 너무 이렇게 저기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무슨 뉴스에 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팝니까 그것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 투자자. 어? 프로투자자들은 어떻게 한줄 알아요? 프로투자자들은? 뉴스에 산다고, 뉴스에, 뉴스에. 미래를 알리는 뉴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뉴스를 잘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실력이, 뉴스. 여러분들이 뭘 알아요? 뉴스, 뉴스를 딱 보면. 어? 여러분들 조금 이따 제가 종목을 알려드리겠지만, 저이 뉴스를 보고 산 거예요, 뉴스. 제가, 제가 무슨, 여기 임원도 아니고, 여기 사장도 아니고, 기업의 사장도 아니고,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제가 PBR, PER 어떻게 해요? 저회계사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이거라고, 미래. 가장 돈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꿈! 우리가 꿈을 꿀수 있잖아요, 잠을 자면. 예. 이건 우리 마음이잖아.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까지는 기업 성장성 분석까지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 분석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왜, 왜 그러냐면, 뉴스에도, 보입전 뉴스가 하루에도 종목에다 끝, 끝없이 나오죠. 문지하게 나와요. 그냥 뭐, 뉴스만 하루, 하루 보려고 해도 종목에 대해서 맨 뉴스만 기다리고. 뉴스가, 거짓 뉴스가 많아요. 거짓 뉴스. 거짓 그, 예, 거짓 정보. 예, 거짓 정보죠. 여러분들한테 누가 진실을 알려줍니까? 진실. 누구에게 진실을 알려주냐고. 투자자에게. 어? 투자자에게 누가 진실된 정보를 알려 주냐고요.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눈을 보는 사람만 이 진실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실을. 어? 99% 투자자는 진실을 못 본다고. 예. 진주를 못 봐요, 진주. 지력 속에 갇혀져 있으니까. 근데 전문가는 본다. 예. 전문가는 봅니다, 여러분. 못 보는 전문가도 있지만 보는 전문가도 많아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보시고, 뉴스가 예? 이 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해서 제가 홈런주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 분석에 총 정리를 하면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나눈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 기업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분석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 크, 안타까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개인에서는 할 수도 없고 불러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기업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에? 기본적 분석은 뭐다? 뭘 분석하는 거다? 여러분 뭐예요 이거? 에? 사람. 인간을 분석하는 거, 인간을 분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왕, IT, 바이오, 이거 누가 다해요 누가 다. 이거 인간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을 분석하라고. 왜 자꾸 여러분들은 이런 팩터, 매출, 좋아요, 이런 거. 다 좋아, 이런 거. 다 좋아, 이런 거. 뭐, 영업이익 늘어난다, 매출. PR, PR, 부채율 좋다, 적다, 유보율 높다. 예? 다 좋아. 삼성전자, 이번에 저기, 회장님 돌아오셨죠? 예.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돌아오셨잖아요. 많은 경영의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보라고요, 사람. 여러분들이 자꾸 종목하고, 종목, 수급, 뉴스, TV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 사람을 보라고, 기업은, 전문가를 보더라도 사람을 보라고요, 사람. 사람을 보라고요, 여러분들. 물론, 어? 물론 사람한테 많이 당했으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융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물에 왜 빠져요, 물에? 물에 왜 빠지냐고요. 물에 뜰수 있다는 그것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물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어? 여러분들, 사람을 믿으세요, 사람. 제발 내가 자꾸 내가 강의, 첫 강의 때부터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 실패는 주, 실패는 덜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 성공을 못 해, 성공을. 성공이 앞체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보라고요. 기본적 분석이 뭐다? 사람을 본다. 예, 인프라요. 지금, 인프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인프라요. 제가 인프라를 작년 여의도 투자 설명회 때, 6천원 때, 6, 7천원 때 제가, 예, 추천을 드려가지고, 예, 지금 한 2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예, 인프라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차, 예, 뭐, 저가주도 아니고 지금 만 얼마씩 하니까. 인프라요. 인프라요 봅시다, 우리. 기업은 많아요, 여러분들. 기업은 많습니다. 인프라요. 인프라가 피처폰 있죠. 우리 옛날에 그 이지 피처폰의 브라우징 예, 그 서비스를 했어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3G가 나오면서부터 이거 안 쓰니까 다소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매출이 예, 매출이 끊임없이 하나 예, 매출이 줄어들더라고요. 어떻게요? 한 2, 3년 되니까 자무당 관리종목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사장을 봐봤어요. 여기 사장을 국립과뭐 대학원인가 예. 국립학 기술, 예, 기술대학원 출신이에요.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사업가가 아니라. 예. 예. 여러분들, 진, 왜 기본적 분석을 중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잘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 2,000개라고 칩시다, 우리 시장에. 예, 70%가, 70%가 몇 개예요? 이치로. 1,400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1,400개 기업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해야 될 기업들이라고요. 이 1,400개가 600개를 빼고 1,400개가 우리가 기업적 분석을 잘못하고 중장기 투자자를 하면 1억에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억에.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죠? 기업을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순진한 투자자들. 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2,000개 중에서 1,400개를 조심을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건, 1400개, 600개는 누구나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200을 하는 거예요. 코스피 200이 비싸서 좋아,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비싸고 돈이 많고 잘 나가는 회사에서 그런 게 아니라 투명한 회사에서 그 투명한 회사가 600개가 투명한 회사에서 그래서 유량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머지 1400개는 예? 진짜 여기 방송에서 말하기는 그러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 될 기업들이라고요. 물론 좋은 기업도 있겠죠. 예? 진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제가 인프라, 인프라를 이야기를 하다가, 예? 제가 좀, 예, 3000% 나갔는데, 보세요. 쓰레지가 나오면서, 2주에서 쓰레지가 나오면서, 이분이, 예. 다른 사업가 같으면요. 예, 관리 종목 가요, 여러분들. 예? 회사의 회사의 목숨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CEO. CEO를 보면 나와요. 이놈이 정 3년 적자를 하다가 턴을 할지, 죽을지, 이건 CEO가 한다고요, CEO가. 이게 CEO가 문, 정리하고 회사 넘겨주고 튈지, 여기서 여기서 응집해서 그래도 살아나려고 할지. 드디어 인프라여가 이것을 적고안 되니까 모바일 오피스. 오피스 아시죠 우리 집. 엑셀. 모바일 오피스를 해가지고 갤럭시 탑재를 해버리, 해버리는 순간, 육천에서 한, 18,000원까지 가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사람을 보라고 제일 먼저 살아. 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예? 기본적 분석은 뭐다? 사람. 사람 중에 누구다? CEO를 보라, CEO를. CEO를 보라. 어? 진짜 뭐 같은 CEO들 많아요,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먹고 튀는, 어? 진짜, 예? 난 여러분들이 우리 진짜 사랑하는 어? 투자자 여러분들, 어? 진짜 거짓된 정보나 예? 기업의 알맹이도 없고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지 답답해요. 답답해. 이 주식 천황은 너무나 답답하다고요. 일단 거기에서 대해서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요. 로엔도 뭐, 로엔 같은 경우에는 예, 기본적 분석이죠. 로엔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합시다. 예, 로엔. 로엔이 뭐예요, 여러분들? 로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유 아닙니까, 아이유. 야, 여러분들 자녀들 아이유 보고 있고, 여러분들 아이유 노래 들으잖아,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가 뭐예요? 예? 아이유. 여러분들, 여러분들,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보물은 진리하고, 원여대사 알죠, 원여대사. 진리하고 행복은, 진리하고 행복은 여,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응?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저도 요즘에 어린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주는데, 꼬맹이들한테 토끼와 거북이, 예? 양치기 소년. 이거 많이 있죠? 예? 양치기 소년이 맨 거짓말, 동네 사람한테 거짓말 치다가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했는데 어떻게 돼요? 안 믿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 안 믿어요. 어떻게 돼요? 동네 양들 다, 예? 늑대가 다 물어갔죠. 다 늘어갔죠. 그게 믿으세요. 한 명에 한 명에 지인을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명의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홉 명에 구십구 명의 예, 구십구 명의 시행착오의 인간들을 만나는 거 인생이란 자체가 예? 토끼가 빠를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거북이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자꾸 토끼가 되지 말라고요. 토끼는 뭐냐 매매. 예. 저도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매매. 뭐 하루에 매매를 한 3, 3개월 동안 계속 매매를 했어요. 계속 수익이 나요. 예. 계속 3개월 동안 우리 저희 클럽에 오면 다 있어요. 3개월 동안 계속 수익이 예. 원금의 300% 이거 나요. 이거 뭐 투자대. 예. 여러분들 이거 의미 없어. 이거 이거 진짜 의미 없어요. 이건 매매는 보너스나 서비스나 이거 의미가 없다고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1년에 2, 300% 먹으면 되는데 혼자 하,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이거 뭐 하는 거 이거? 인생 진짜. 무슨 여러분들 하, 안타까워. 이런 것은 보너스라는 거라고. 여러분들 전업 투자자가 대박 났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전업 투자자가. 전업 투자자들 도 대박 난 사람들 다 중장기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전업 투자자들 대박 났다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매매 많이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죄송한 맞지만 수익률 대 수익률 대 이거 상위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제도권에서 자문사나 운영사에 계시는 분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예? 아무리 힘들어도 뭐 매매합니까 매매해요 뭐 방송 듣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매매를 많이 하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셨다면 오늘부로 좀 줄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못하긴안 할게요. 다른 다른 잡도 없고 오로지할수 있는 게 주식 사고 파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못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줄이십시오. 여러분들 수수료 내고 수수료 내고 거래세 내고 여러분들 그런 돈이 있으면요 양론이나 갖다 주세요 고아원이나 양론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어. 전문가한테 100만원, 300만원 주는 건 아깝고, 자기가 1억 까먹는 건안 아까워요. 자기한테는 간용, 관용 아주 큰 마음으로 대하고, 남한테는 네, 냉정하게 대하고. 이러니 어떻게 이깁니까,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어? 주식에서 1억에서, 1억, 1억 투자했다고 합시다. 1억에서 2억, 3억 벌려고 하는 사람이 돈 100만원, 300만원 아껴가지고, 어떻게 그걸 벌겠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데 몇년 정도 키워요, 서울대 보내려면. 20년 키웁니다, 20년. 20년 키워서 어떻게 돼요? 대학 가고 24년까지, 대학까지. 군대 갔다 오고. 이러는데도 월급이 얼마 돼요? 보통 해봤자 300에서 500인데, 여러분들. 예? 그러게 도 300만원, 50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그래야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시고, 로엔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 기업 성장성 분석, 뉴스. K-pop의 열풍이 벌었잖아요. 주식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가 대박이 있어요. 응? 금은 보화는 뭐, 딴 나라에 있는 보물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왜? 주식이 바로 기업이니까, 기업. 인간이니까. 예,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 보시고, 잠시, 의 잠시 후에는 오늘은 기본적 분석은 여기까지 하시고, 예, 제가 다음에 지속적으로 강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뭐, 다음 주 기술적 분석 강의를 들어가더라도, 오늘 부족한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넣어서 또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또더 자세한 강의를 알고 싶으시면, 예, 리치맵에, 클럽 리치맵에 그 사이트 오셔가지고 주식천황을 찾으시면 돼요. 거기서 제가 또 상세하게 또 교육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초급! 기본, 중국, 고급 과정이 있어요. 예. 네. 좀, 교육비는 좀 비쌉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 그냥, 예, 수익 나는 교육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저기 전주에 홈런즈, 예, 제가 추천했던 홈런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곰토 다시 여러분들하고 상, 저기 분석을 하고요. 보여드리고, 다음주에 홈런즈에 대해서 제가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 분석에서 또 내가 너무너무 너무 뜨겁게 이렇게 강의를 했더만 땀이 주룩주룩 흘리네요. 여러분들, 금요일 같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진짜 많이 힘들고, 사실 제가 이그 증권 쪽에 이렇게 예, 방송 쪽에, 예, 방송 쪽에 온 이유가 저는 이래요. 제한 가지 철학이 물론 원칙과 철학이 많아요. 저를... 저를 아시는 분, 예,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의 투자자 한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단한 분이라도, 예, 그런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 도움이죠? 예, 도움이죠. 도움과 여러분들한테 돈이죠, 돈. 뭐니? 이걸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다면, 예, 이걸 프라이드로 갖고 있는, 전문, 예, 사람입니다. 이, 이, 이걸 프라이드로 가지고, 예?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해비 스스로, 예, 그런 거 저기, 예, 먹고 살 만큼 살아요, 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있어야 하니까, 누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실질적인 방송을 합니까? 예, 좋은 정보. 기본적 분석, 기껏 해봤자, 여러분들, 과거. 기본적 분석 여러분들 배우셨죠? 과거, 현재, 기본. 기껏 해봤자, 여러분들한테 과거밖에 안 줘요. 여러분들한테 뭘 줘야 되냐? 미래를 줘야 돼, 미래. 꿈. 예. 미래, 미래를 줄수 있는 전문가, 꿈, 우리가 왜 살아요? 왜 살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수 있다는 희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 안 그래요? 내일은 대박 낼수 있다. 예, 일단 그 정리를 하고요. 일단 지난주 홈런주에 대해서, 예, 죄송합니다. 홈런주에서 제가 지난주 홈런주에 대해서 금호타이어, CJ ENM, 동아약품 세 종목을 가지고 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금호 타이어가 한7% 올랐네요. 예, 7%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CJ E&M도 한 3, 4% 오르고, 동아약품. 여러분들, 방송에서 이렇게 종목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방송, 옛날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전에는 방송에 나간 종목, 여러분들 눈여겨보시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내가 방송에 나가서 나오는 종목은,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여러분들 돈 벌하고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분석을 며칠 동안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일주일, 한두 달, 몇몇 개월 관리하고 있다가 가지고 나온 거라고요. 수급 차트 실적 뉴스 예한 가지 있어요. 시장의 압력. 시장의 압력만 체킹 체크, 체킹하면 돼요. 비중만. 그거 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못하에 잡증가요? CJENM 잡증가요 여러분들? 두 개. 예, 이건 시총, 코스닥. 상위 종목이죠. 근무 타이어 가지고 계신 분, 보유! CJENM, 보유. 동아약품, 보유. 매도 시점 모르겠다. 우리 클럽에 오세요. 방송 보고 그냥 사셔가지고 수익 나셨으면, 어디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 좀, 돈 버시면 돈좀 쓰세요, 돈 좀, 어? 돈을 쓰셔야지. 그래야 돈이 또안 까이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돈을 안 쓰니까 돈이 또 까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보시고, 다 보입니다. 이 방송 보시니까. 금어 타이어 아직도 좋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금어 타이어 아직도 좋으니까요. 아주 좋고, 여러분들. 금어 타이어, 예. 금어 타이어 제가 3주 내내 제가 추천 했죠. 3주 내내. 예. 돈이에요, 돈. 돈이라고 요 돈. 왜 돈을 몰라봐. 어? 머리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눈치라도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야 되는데. 돈을 들고 나와도 돈을 몰라. 진 답답해, 답답해요. 오케이. 답답해. 어, 여러분들, 제발 돈좀 보세요. 제발 돈좀 보세요. 이 방송 보시고. 잡지 가지고 안 나오니까. 저 분석만 한, 1년 내내 하다가 분석만 1년 내내 하다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니까. 아셨죠? 그럼 오늘 다시 종목을, 제가 네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집중하시고,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대한민국 어디 방송 가더라도 이런 전문가 없어요. 전문, 예? 이런 분석을 잘하는 전문가 없다고요. 미래를 보는 전문가. 종목을 네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동화약품, 금호타이어, 시제 e n 미네에 나노텍, 네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 종목은 전주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 한 종목은 새로 신고 편입을 했어요. 왜? 또 가지고 나왔던 종목 가지고 나오면, 예? 새로운 걸늘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저 주식 철학은 이래요. 저는 한 종목을 잡으면, 예,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예, 놓지 않습니다. 사자 같은 전문가죠. 종목을, 하, 여러분들 또 종목 나오니까 종목, 종목 나오죠. 종목 전문가 뭐 하루에 3개, 일주일에 3개, 3개. 1년 내내 120개 돼요. 1년 내내 한 300개 돼. 이래갖고 어떻게 수익이 됩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할 때도 한 여자한테 집중적으로 해야지. 여기 치우덕거리고, 저기, 저기 치우덕거리고, 뭐가 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어? 나 오늘 너무 좋은 말 한다, 진짜. 어? 나는 여러분들 편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이 방송을 하는 순간 일반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도 편이라고요. 난 여러분들 편이에요. 동아약품, 앞전에 설명드렸죠? 가스알맹수 후시딘. 예. 밥 먹다가 소화 안 되면 가스알맹수 예. 나가 놀다가 다치면 후시딘. 이거 아시죠? 영원히 이건 없어지, 없어지지 않는 약품들 아닙니까? 꾸준한 매출 성장. 슈퍼팜에 이번에 제일 불구됐죠? 국회에서. 좋아요. 성장률, 실적까지가.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야, 좋다. PBR. 아, 0.5 유보율 뭐 아주 우량한 회사다. PPS. 온통 이것만 해. 온통. 온통. 온통, 온통 이것만 하자. 미치겠어. 미치겠어. 아주 온통 가는 줄알 예, 이거 보고 했다. 과거의 인간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내일 죽더라도 사과나무를 하나 심을 수 있는 미래를 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아셨죠? 네. 키놀렌기 항균제. 이거 전주에 설명드렸으니까. 폐렴환자 임상. 이거, 이게 또 있고. 삼상, 성공 적으로 알려야 되면 승인단계 가쳐서 신약 발매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차기재학협회 이사장. 이거 수정을 안하셨나요윤도민 씨인데.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윤도민 씨인가요? 회장이 유력해요. 5월에, 내에, 5월에 내에 추대 형식으로 신임 이사장 선출 예정될 거예요. 예. 네. 좀 가장 돼서 동아약품 쪽에 이건희 회장님이 오셨다. 예. 여러분, 차기 재학 옆에 이사회장이면 끝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끝발 있지 않냐고요. 모든 재학 옆에, 예? 영업, 영업력, 확대. 그냥 끝나는 거, 이게. 이런 게, 이런 게 여러분들 미래 뉴스라고. PR, PBR,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나속터져속 터져, 진짜. 속 터져. 어? 속터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으세요, 적어. 노트 갖다 놓고 옆에다 적으시라고. 돈을 원하시면. 돈 원하시면. 잠자는 계획엔 햇살이 비치지 않습니다. 예? 백날 누워있어 봐요, 누가. 햇살이 비치지. 매수가 4,800원, 4,900원. 다시 들어갑니다. 워낙 저가에 추천해서 비싸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비싼 거 아니에요. 4,800에서 4,900원. 목표가 6,500원. 손절가, 다, 목표가 상향했어요, 500원. 손절가는 왜 손절가 왜 이렇게 됐어? 예. 이게 잘못 적으셨나보네. 예. 손절가를 잘못 적으셨어요. 왜 정보를 이래서? 예, 죄송합니다. 4,700원 잡으시고, 4,700원이면 손절가를, 손절가는 제가 깊게 안 잡아요. 2차로 들어가신 분들은 4,700원이나 4,600원 정도 잡으세요. 4,600원까지. 4,700원 너무 짧죠? 4,600원이면 한 얼마 정도냐. 손절가가. 5,000원이니까 5 4 0한 예. 3, 4% 정도. 아셨죠? 예. 누구 예를 좀 신경을 좀 쓰지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차트를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차트 좋아죠 하 차트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예? 차트 여러분들 예 차트를 아 시간이 없으니까요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 차트는 직접 확인하시고 차트는 직접 확인하시고 예,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예. 지금 돈이 된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돈인지, 예, 똥인지, 된장인지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돼요. 예, 고무 값 하라고 그래서 금호 타이어. 예, 어닝 서프라지 있고요. 작년에, 예, 손실된 부분이 있는데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삼각이 됐고, 타이어 수요 증가. 자동차 하면 자동차주만 사지 마세요. 어? 자동차 부품지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 타이어도 부품이에요, 타이어도 부품. 타이어도 부품이라고. 예, 어닝 서프라지 있으니까. 그 못하여 또 이렇게 왕창 또 요지 뭐 저기 빚내서 또 치팔아서 사지 마시고요. 예. 네, 투자 정상적으로 하세요. 중국공장 정상화 등으로 수익금 개선 전망이 되고 탄탄한 주, 탄탄한 주식 구성. 예.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늘 탄탄한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가거만 좋아해. 예.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가. 시간 관계상, 아, 여러분들한테 너무 뜨거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미수가 14,000원 초반으로 잡고, 2차, 2차조 이것도 워낙 싸게 제가 추천을 하다 보니까 12,000원 대 예, 아직도 좋아요. 아직도 좋아. 주식 전왕은한 종목으로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고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한다. 본 전문가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500원. 오늘 보고 들어가신 분들. 아셨죠? 예, 그리고 시대 E&M. 시대 E&M 또 나왔죠? 왜, 네, 왜 게임? 뭐 기대장 리프트. MMORPG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킹덤 1차 CBT도 예정 중이고 방송 부문에서 요금 인상, 3분기 게임 부문에서 신규 게임 런칭,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 됐고. 기간들의 손짓.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잖아.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잖아, 요 기간들. 예. 사랑하고 넷마블 캐주얼 슈팅 게임 의일종의 글로벌 판권 계약을 체결. 4개 게임의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여러분들. 예. 이제는 CJ ENM이 가죠. 야 예, 많이 고통이 있었어요. 예, 고통 속에 수익이 있는 거예요. 매수가 28,500원,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7,500원. 예, 손절가 지키세요. 돈 방송 보고 손절가 안 지켜가지고, 예, 또 예관장 타지 마시고, 지키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미래 나누탱, 마지막입니다. <목소리도> 예, 새로 종목 추가된 종목이죠. 미래 나누탱. LCD 분류용. 예, 이거 긴 시간 설명하면 여러분들한테 한참 시간이 여기 한두 시간 될것 같고, 강 필리엄, 이게 고 부가 가치 산업이에요. 예, 기술이었고. 향후 꾸준한 실적, 윈도우 플름 핵심 기술 보유, 대기업과의 공동사업 모세. 이걸, 이런 뉴스를 보세요. 미래 뉴스. 아셨죠? 미래 뉴스 보시고, 건물 차량용 인도, 인도 필름 생산 및 판매업체 미래 인도텍을 계열회사를 추가해서, 예, 100%출자자에있 했습니다. 사주자, 자사주 43만주 취득을 하고요. 예. 예,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좋고, 예, 일단 저기 마감을 하겠습니다. 마감을 하고, 예. 예. 오늘장, 어떻게, 저기, 오늘 강의 어떻게 제대로 잘 보셨습니까? 예. 아마 더 자세한 상황이나, 예, 또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경제TV, 예, 상단에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단 위치에 리치맵이라는 배너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기존의 전문가나 오늘 강의했던 전문가들이 또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상담을 받게 말하시고, 주식시장이라는 그라운드에서 고급부터 하는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 시원한 안타와 홈런을 쳐줄 예, 전문가를 기대하면서, 예, 신개정 리얼 버라이티,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차량 박준남은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주는 기대해 주세요.